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인데 내년 이제 올해가 이제 41회 시험을 봤고요. 이제 내년 42회 저희가 시험 대비해가지고 자동차 구조 관련돼가지고 정비 이론과 실무 수업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이제 차량 손사 뭐 지난달에 우리 인스티브에서 이제 합격자 간담회 하면서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 같이 소주 한잔 하고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시험은 저희가 이제 두 과목을 치잖아요. 자동차 구조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다음에 대물 이론과 실무 관련된 거 이제 두 과목을 치는데 어떤 분들은 혹자는 저희가 이제 과목이 두 과목이다 보니까 뭐 신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시험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지만 혹시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실 거예요. 이제 범위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교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이제 혹 있어요. 혹 있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 뭐 교재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요번 주에 이제 교재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이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재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 강의가 끝나고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무슨 수업을 하냐면 핵심 정리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연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판금이라든지 도장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핵심 정리할 때 저희가 문제화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이 좀 지나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준비를 배웠던 거를 문제화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시험 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뭐 대물 이론은 우리 김강준 선생님이 오게 잘 하시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과목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대부분은 저희 쪽에 이제 자동차 구조 관련된 부분인데 판금하고요. 이제 도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장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근데 또 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1회부터 올해 2018년 41회까지 지금 시험을 치렀는데 36회까지는요 2차 시험이 뭐 바뀌신 분 뭐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2차 과목이 이제 손사 이론하고요. 지금 손사 이론이 1차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대물 이론 실무 요 과목에서요. 거의 한 60점에서 한 80점 정도가 예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작게 많게는 40점에서 한 20점 정도가 구조 문제였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은 뒤쪽에 1회 때부터 저희가 이제 41회 때까지 문제를 쭉 실어놨는데 저기 1회서부터 36회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이제 많으면 4문제, 작으면 한 2문제 정도, 10점짜리 2개 정도에서 20점으로 이렇게 문제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고 얘가 1차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 정비가 예전에는 요게 1차 과목이었거든요. 요게 지금 2차로 왔어요. 2차로 오면서 배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100점,
요게 이렇게 100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100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아요. 지금 37회부터 37, 38, 39, 40, 41회 우리 내년에 준비하면 이제 6회차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1차에서 문제가 이제 구조정비로 이제 예전에 기능사나 이제 우리 자격증으로 따지면 자동차 관련된 기능사나 산업기사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게 37회부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100점 비율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참고 자료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뭐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거의 공통적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기술사나 기능장 자동차 관련된 거 그 정도 문제 수준도 일부 나오긴 해요. 37회 같은 경우는 기능장 문제에서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기능사라든지 이쪽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문제만 나올 뿐이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수업은 저희가 이제 뭐 PPT 나눠 드릴 거고요.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따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공부를 따로 하시게끔 이렇게 하실 거고 지금 뭐 저도 지금 강의를 이제 오래 한 건 아닌데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이제 차량 손사만 제가 뭐 다른 쪽에는 좀 강의를 해봤는데 차량 손사만 한 6년째, 7년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이론하고요. 아까 과정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뭘 하냐면 가년도에 문제 나왔던 거는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화를 다 만들어요. 기본 이론 거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똑같은 조건 하에서, 조건 하에서 현재까지 배웠던 거를 문제지와 답안지, 시험 장소, 거의 유사하게 해가지고 조건을 만든 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요 과정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거의 이제 동차 합격 하시는 분들도 조금 꽤 있으셨고요. 뭐, 그 다음에 정말 조금 뭐 준비를 좀 부족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2년 안에는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물 이론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험이 뭐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보험사 직원들 있죠? 보험사 직원들이 요거를 일단 준비를 하는데, 보험사 직원들은 뭐 저도 뭐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부를 실제적으로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전업으로 일반인들도 뭐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업 학생이라든지 전업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할당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격자가 이상하게 현직자나 보험사 직원들이 합격자가 조금 많이 나오세요. 비율적으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그게 이유인즉슨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저 서두에 우리 뭐 요번에 합격하셨던 분들 해가지고 이제 뭐 연락도 따로 제가 이제 유선으로 받긴 받았는데 소주를 한잔 먹고 뭐 시험은 어떻게 잘 치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요번에 이제 요 과목으로 합격하셨던 분 한 분 중에 이제 근 85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맞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또 최고로 맞은 분이 또 75점 맞으신 분들 계시고 뭐 저희가 이제 수석은 아니지만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물리로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맨날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점 문제로 해가지고 100점 단위로 해가 보통 한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오면 대물 이론 쪽에서는요, 현직자들이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직원들은 시험을 치러가지고 일부 직원을 모아가지고 집회 교육도 막 한 달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내용은 현직자들이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한두 문제는 그냥 이제 먹고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도 현직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합격자가 조금 이제 합격 률이 조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직자가 아니고 뭐 현직자도 당연히 이 과목도 힘들고 이 과목도 쉽지는 않아요. 둘 다. 그렇지만 조금 유리한 게 현직자는 대물 이론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제 자동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도 저희가 차량선사도 이제 따시고 하셨으니까 제 과목으로 전략 과목을 하시면 돼요. 전략 과목을. 그래도 요 과목에서 아무리 시험을 준비, 저희가 이제 성적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60점은 다 맞으시더라고요. 요 과목은. 정말 이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준비도 잘 하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구조를 조금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시자고요. 좀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쪽 문제라든지 이쪽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차 과목이잖아요. 2차 과목이 논술이라고 하면 되고 서술이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일반적인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힌트만 얻고 확률도 25%예요. 사지선다니까. 내가 잘 모르더라도 뭐 두 개 적게 두고 둘 중에 뭐 확률을 또 높여가지고 두 개를 하나 찍어가지고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저희 시험은 서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글로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가지고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능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능장 보통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술이에요. 약술. 약술이라 하면 뭐 뭐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러면은 뭐 1번에 간략하게 적고 2번에 뭘 간략하게 적고 3번에 간략하게 적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저희도 이제 약술 문제가 나오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 문항에서 7, 8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큰 문제는 많게는 30점, 작게는 10점. 이 10점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소문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 어떤 유형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긴 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웬만큼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셔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게끔 뭐 예전에 합격자 보면은 이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제 달달 책을 이제 어디 페이지에 어디 글자가 어떤 조사까지 나오는가지 이제 달달 외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 합격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이제 기억력이 이제 딸리면은 그렇게 준비하시기는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술 문제 저 약술 문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일단은 기본 이론이 되셔야지 나중에 적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요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11월 초거든요. 지금 동영상 지금 찍고 있는 게 11월 초인데 내년에 19년도 4월 달에 보통 1차 시험을 봅니다. 뭐 유예생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는 거의 이제 2차가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되면은 1차를 한 40으로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저 뭐 제가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효율이 좋겠구나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서는 거의
1차 쪽에 한 8 정도, 80에서 90% 정도의 이제 비중으로 1차를 준비를 하시고, 일단 1차를 뭐 합격을 하셔야 2차를 준비를 할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2차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 뭐 서술형이니까 내가 계속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쓰시면 나중에 이제 뭐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90분 동안 여기 7에서 8 문제를 풀어요. 예전에는 100분이었는데 또 시간이 줄었어요. 90분으로. 90분이면 1시간 반이잖아요. 손이 아파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험 치기 전에 막 손 아파가지고 나중에 또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이론 핵심 정리 정도 할 때, 핵심 정리할 때 중간에, 아, 지금쯤이면 서술 연습을 하십시오. 뭐 볼펜을 어떤 거를 가지고 뭐 답안지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셔도 쓰는 거는 늦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게끔 저희는 준비를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시험에 관련된 거를 살짝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교재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 복사본이 있는데, 교재는 뭐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프린트업을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우리 문제 부분이 있어요. 문제 부분 제가 이제 따로 드린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37회부터 41회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를 한번 쭉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7회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나열하고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어도, 이렇게 20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엔진의 과열의 원인을 나열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2차 문제는 다 서술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동차 셰시의 주요 구성장치를 열거하고 그 장치의 기능, 역할, 구성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이렇게 15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차체 수리 작업에서 용접 불량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불량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5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차체 수리 파손 분석의 중요한 충돌 손상 분석의 4요소는 갈로 해가지고요. 차체 치수 1번, 2번, 3번이 있으며 차체 수정의 실제 작업에서 차체 수정의 요소는 4번, 고정 및 5번이 있다. 갈로 속에 있는 각 번호에 대해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0점. 차체 제어 장치 6번에 차체 제어 장치 VDC의 정의 효과 제어 장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0점. 7번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TPMS 옆에 보면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의 특성 및 TPMS의 구성 장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지금 문제가 10점에서부터 배점이 15점, 20점 해가지고 총 37회에서 100점 배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문제 유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할 거거든요. 1번하고 2번이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종류를 나열 또는 쓰고 또는 서술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하시오. 원인 또는 원인 이런 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37에서 나눈 문제가 1번, 2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원인에 대해서 쓰시오. 얘는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거든요. 이론에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내가 자동차 뭐 정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은 머리에 대해서 내 머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너 오늘 파마가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마가 머리에서 있는 파마인지 근데 뭐 겨드랑이 털을 이제 어? 파마를 해가지고 겨드랑이 털이 꼬불꼬불한 거를 파마인지를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에서 수백만 가지의 부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명칭을 알아야 돼요. 명칭,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 그 많은 부품들이 각각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은 어떻게 됐냐면 어떠한 공학적인 또는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저희 과목에서 그렇다 보니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좀 힘들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자꾸 이제 뭐 반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가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그게 습득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첫 번째 나온 유형이 돼요. 1번, 2번 엔진의 가열 원인 또는 1번에 뭐냐면 물질을 나오는 뭐 어떠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이렇게 돼요. 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NOx, 뭐 낙스 또는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은 안 배웠지만 우리는 교재에서 이걸 배웠던 거예요. 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얘놈도 있고 얘놈도 있고 얘놈도 있고. 그럼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 문제 나열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뭐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CO, HC, NOx가 발생되는데 CO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HC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답안을 적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나왔으니까 방지가 돼야 되겠죠. 나중에는 뭐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지금 문제 1번, 2번 같은 유형의 형태고요. 형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번 아까 봤던 거 자동차 셰시의 주요 구성 장치를 열거하고 자동 그 장치의 기능 역할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장 저희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뭐냐? 얘입니다. 얘가 그냥 바로 문제예요. 그렇죠? 자동차 셰시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 셰시는요 뭐 조금 이따 이제 바로 강의 들어가면 바로 나올 내용이겠지만 바디 여기 보시는 이제 껍데기 있죠. 바디하고 우리가 보통 큰 단원으로 나누면 샤시로 나눠요. 그러면 바디를 제외한 부분 자동차에서 뭐 엔진이라든지 미션 변속기라든지 뭐 바퀴라든지 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장치라든지 뭐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저희가 샤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 쭉 적는 거예요. 엔진이 있어요. 변속기가 있어요. 뭐 3번에 뭐 추진축이 있어요. 4번에 뭐 종합속 장치가 있어요. 쭉 적어주고 거기에 대한 역할. 엔진은요 자동차에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이며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나중에는 모의고사 하기 전에는 저희가 또 OT를 통해 가지고 답안지를 또 어떻게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또 다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나도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죠. 좀 효율적으로 제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번 유형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5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5번 같은 문제. 지금 37에서 여기 유형을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유형인지 그냥
그 유사하게 문제가 나와요. 5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가 보통 한 10점짜리 문제로 이제 배점으로 따시면, 왜냐면 출제자가 문제 내기도 쉽고 채점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배점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알면은 아싸입니다. 알면은 그냥 점수 먹는 거고요. 모르면 그냥 빵점 맞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모르더라도. 이런 유형이, 올해도 이런 유형이 하나 나와서, 올해도 이런 유형이 안 나왔네. 올해는 안 나왔네. 뒤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런 유형이 또 나와요. 단어를 집어넣는 유형. 요게 뭐냐면 지금 5번에 있는 내용으로 어떠어떠한 거를 갈로에 넣게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40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 순서가 쭉 나열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관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또 문제의 유형이 있고요. 유형이 있고. 자, 이렇게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VDC라는 놈이 하나가 나옵니다. 6번을 좀 전에 보시면 차체 제어 장치. 갈로 해가지고 영어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VDCS 해놔놓고 갈로 해서 뭐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뭐 시스템 이렇게 쭉 영어로 써놨잖아요. 저희 과목에서는요, 자동차에서는 요렇게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약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약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여성분들이나 뭐 이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어도 내 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 이거 브레이크 장치인데, 전자차 브레이크 장치. 요즘에 하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이게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에서. 의사들이 자기네들 의학 용어 쓰는 것처럼, 저희도 일을 하실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안티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의 약자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약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약자를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 약자가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요. 6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체 제어 장치의 정의 효과 제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얘를 몰라요. 문제를 나왔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얘를 몰라요. 모르는 문제가 나도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옆에 얼마나 좋은지 옆에 설명을 해놨어. 내가 조금만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비클, 자동차네, 다이나믹, 뭔가 해주고, 다이나믹 한다 그러면은 뭔가 차로 따지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자동차가 움직일 때 문제가 되는 거를, 컨트롤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의. VDC는 자동차가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막 2점씩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어 준비를 저희가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약어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약어는요, 저희 자동차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하나의 뭐 볼트 피스 하나까지도. 그거를 막 모아놓으면은 하나의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assembly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assembly. 원래 명칭은 assembly의 약자입니다. 조합. 어셈블리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이 아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엔진이 하나예요. 근데 그 엔진은 얼마나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는 엔진 어셈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이거를 뭐 교환을 할 때 아세로 교환을 해야 돼요, 어셈블리로 교환해야 돼요, 아니면 부품만 따로, 보통은 이제 파츠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한 개의 부품으로 뭔가를 이제 교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단어 같은 거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써먹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세이들이 모이면은요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됩니다. 얘처럼 시스템. 그러면 저희 문제에서 조금 이따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게 지금 6번에도 그렇고 7번도 뭔가 시스템을 설명을 하래요. 그리고 얘가 어떤 시스템인지를 역할을 묻고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얘가 어떤 제어를 해주는지를 쓰래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다 학습을 할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아세이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자동차에서 뭔가를 제어를 해주거나 해서 뭐 안전장치를 쓰든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또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세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도. 파츠가 모여가 어셈블리가 된다 했습니다. 각각의 부품들. 그러면 이 부품들이 뭐 하는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엔진을 만들고 엔진이 뭔가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를 모아가지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를 모아가지고 얘를 만드니까 요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약간의 나중에 보시면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공통적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조금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유형 어떻게 저희가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38회. 자, 1번에 유해 배출 저감 장치 SCR 선택적 하는 촉매 장치의 종류를 들고 SCR의 작동 원리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요 내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번에 OBD. 아까 제가 갈로 문제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또 2번 같은 경우 OBD 같은 경우는 시스템 설명하는 유형이에요. 3번에 전기자동차 이 시스템을 여러 가지 자동차 유형을 또 합치면은 큰 테두리에서 뭔가가 자동차가 나오죠. 가솔린 자동차, LPG 자동차, 경유 자동차, CNG 자동차 우리가 이렇게 막 큰 테두리에서 자동차를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손상 부분 약간 판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망가진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판금이라든지 교환을 할 거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약소라는 문제 나올 거고요. 5번 한번 볼까요? 5번에 보시면 좀 전에 나온 대로 2번의 유형이 또 나왔습니다. 갈로 문제 맞나요? 그렇죠? 363페이지 제가 이제 프린트 부분 보시면 그렇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조금 좀 저도 이제 이 문제 나왔을 때 좀 어이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식을 유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 계산을 유출을 하는 거거든요. 뭐 요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문제들 7번에 짱짱짱 차동 제한 장치 휠 밸런스 회생 제동 등속 자재 일름 돌리 이런 거 각각의 단어를 조금 조그맣게 문제로 해서 약수라는 문제 뭐 이런 게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회 문제 한번 볼까요? 가변 흡기 제어 장치 얘도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 설명 이번에 한번 볼까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써징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뭔가 하나의 유형이 나왔어요. 자동차에서는요 자동차가 주행이나 운행을 하거나 뭐 서 있거나 어떠한 뭐 서거나 정지를 하거나 커브를 터거나 뭔가를 할 때 어떠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ABS 시스템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락이 됩니다. 그냥 잠겨버려요. 그랬더니 쭉 가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키드마크 타이어 자국 발생을 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정지거리도 길어지고 그러면 조향도 안 되고 해서 위험한 순간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이런 시스템, 안전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뭔가 전자장비,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 자동차는 다 전자제어를 쓰잖아요. 전자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키는, 전자장치들을 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습이 돼야 된 상태에서 플러스 시키면 돼요. 요런 거. 문제 유형이 또 요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이 이제 밸브 서징 현상. 그러면 이제 방지법이 또 나와요. 무슨 현상이 나오면 방지를 시켜야 되거든. 차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위험하거나 차에 무리가 간다거나 차가 망가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방지법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문제 유형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자동차의 스프링 윗중량과 스프링 아랫중량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의하고 주행 특성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약술하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이 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현상. 이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실 현과장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동차가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 흔히 말하는 턱을 이렇게 넘어요. 턱을 넘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커브를 틀어야. 그 커브를 틀면은 차가 이렇게 쏠립니다. 바깥쪽으로 운심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뭐 이런 현상으로 롤링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롤링 같은 게 발생을 할 때 이런 거를 방지를 해주는 장치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그 장치가 뭐냐면 ECS 같은 전자제어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하려면 이 현상을 알아야지 또 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문제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거를 또 접목을 시켜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5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체의 내부 파손 형태 중에 프레임 손상의 5가지 요소를 설명하시오. 여하튼 경우는 이제 또 판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6번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조금 많이 됐잖아요. 어떤 이슈냐면 뭐 전세버스 그때 이제 전세버스가 이제 졸음운전 하셔가지고 뭐 터널에서 막 후미추돌해가 막 사망사고 일어나고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얘를 뭐 의무화해가지고 장착을 시키니 많이 막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슈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좀 전에 앞전에 38회에서 하이브리드 나왔는데 7번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도로가에서 많이 굴러다니는 장치들이 있죠. 조금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65페이지 보시면 40회 1번 엔진 과급 장치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WGT와 VGT의 시스템에 대한 작동 원리 및 특징을 비교 서술하시오. 자, 또 하나 또 유형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6번에 A하고요. B하고요. 설명하는 거. 비교. A하고 B하고 설명. 요런 문제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식도 마찬가지겠죠? 객관식도 뭐 1차를 뭐 준비를 하시면 세 가지는 맞는 건데 나머지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나를 틀린 문제가 나오게끔 한다거나 요런 것처럼 A하고 B하고 비교 문제. 그러면은요, 요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면 A의 장점이 있으면은요, 비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B는 단점이 돼요. 그 다음에 B의 단점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A가 되겠죠? A의 단점은 B의 장점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시면. 그러면 A만 공부를 하고요, B는 추가적인 몇 개가 뭐 다 장점 단점 완전히 100% 다 이제 비교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A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A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개만 1, 2, 3 정도만 이해하고 특징적인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문제를 보실 때. 자, 또 유형이 하나 나왔어요. 6번 같은 문제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에 뭐 자동차 엔진의 스로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엄청 많으시죠, 그렇죠? 저희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CVT 특징 이상의 뭐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서 약술하고 맹도 시스템 이런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유형.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사륜 구동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번은
비교 문제입니다. 리튬 이온하고 리튬 폴리머 관련돼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엘카스. 저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뭐 준비를 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답안지를 적으셨겠죠. 그 다음에 7번 도장기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40회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0일에 올해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올해 나왔던 문제도 굉장히 평이했어요. 이제 한 문제 빼고는 7번 빼고는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1번 보시면 비교 문제입니다. 드럼하고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이런 유형. 그 다음에 2번에 도장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젤 밸브. 자 이젤 밸브. 4번에 이제 또 각각의 작은 문제들 어떤 현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현상 그렇죠? 현상 다 현상입니다. 그렇죠? 현상에 관한 문제. 문제 하나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5번에 HEV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중간에 있는 하나의 항목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또 구성부품을 설명하고 어떤 과정에 대해서 약수라는 거 원리 관련된 겁니다. 원리.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판금인데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솔직히 좀 준비를 못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판금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거 수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반 적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거 막 적어도 일정 부분은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문제를 37회부터 41회까지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유형을 저희가 한번 봤거든요. 유형을 한번 봤는데, 조금만 하고 좀 쉴게요. 죄송합니다. 유형을 봤는데요. 여기에도 몇몇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환경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40페이지예요. 41의 문제예요. 3번 있죠, 3번. 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폭스바겐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폭스바겐 사태. 그때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최근에 이런 문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니까 요것도 한번 나올 만합니다 했던 부분이 다행히 나왔어요. 문제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에 유럽에서는 요즘에 디젤 엔진을 없앤대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나 뭐 테슬라 같은 거 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38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하고요. 브리드, 전기 자동차 관련 문제가 벌써 3개에서 4개 정도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만. 그쵸? 아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3개 아까 나왔네요. 올해에도 BMS, 전기자동차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37회에서도 아까 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뭐가 어떠고 저떠고 인체에 미치는 용량, 요거예요. 환경. 그 다음에 39회 때 맞나요? SCR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 배출가스 있잖아요. 37회에 배출가스가 문제됐던 게 방지하는 방법이 EGR이고요. SCR이라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디젤 기관에서요, DPF 같은 거. DPF의 트럭 같은 거 뒤에 따라 보면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의 약자거든요.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달아가 나오지만 옛날 차는 중간에 이제 국가에서 막 보조금 90% 대주고 너 10%만 내라 하고 이렇게 막 달아줬거든요. 하도 환경적인 디젤 차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런 거라든지 아까 제가 아까 요 얘기 했었잖아요.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e System 아까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졸음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고 났던 거. 요즘에는 요 장치 갖고 있으면 또 보험료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사고 날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관련된 것도 지금 최근에 좀 이슈되는 부분이 문제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할 거고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도 미리 준비를 불일견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하시자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조금 감을 잡고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